안녕하세요. 반석건농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반려식물은 바로 보고 계시는 이게 바로 독일라이비입니다. 독일라이비. 이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니치수위를 이용해서 제가 2020년 작년 12월 26일날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탄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심었는데 굉장히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인을 냈습니다. 가는 철사로 유인을 했는데 이렇게 가지를 보니까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위로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을 해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철사로 한쪽은 저쪽으로 하나 유인하고 나머지는 이 앞쪽으로 뒤쪽이 조금 길이가 짧아서 앞쪽으로 전부 유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요는 굉장히 폭풍 성장을 했지만 이 아이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백아이비, 하트아이비, 뭐 청아이비 있는데 이건 독일아이비인데 다른 것들은 꽃을 안 피지만 이것은 독일아이비는 꽃을 핍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꽃망울이 맺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맺었고 여기도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피기 시작하죠.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맺었죠.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게 됩니다. 이 노랑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독일아이비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뻗어 나가면서 이 가지 사이로 꽃이 피게 됩니다. 굉장히 폭풍 성장한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성탄절이니까 12월, 1월, 2월 두 달 하고 이제 26일이니까 두 달 됐죠. 두 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나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지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상황 형편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꽃집이죠.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이 하우스의 중방에 있다가 이렇게 한번 유인을 해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유인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머루포도도 아니면 아이비 아니면 스킨답스 아니면 제가 농장에 거봉포드를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거봉포드를 쭉 한번 70m, 80m 한번 뻗어 보려고 양쪽으로. 그래서 주렁주렁 열린 모습 다음에 포도 그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농장에 아니 꽃 화원에 이게 꽃이 다 맺었죠. 독일아이비가 이렇게 이렇게 유인을 하고 꽃이 이렇게 피어나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잘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관리가 편하긴 것은 물 구멍이 배수구에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치소일 그것은 니치소일만 가능합니다. 배수구 없는 화분은 특허 받은 흙 니치소일이 있으면은 모든 막아진 화분에는 동양란 서양란 일반 간엽 다육 모든 화초들이 재배가 용이하고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계속 분갈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크는 모습도 계속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잘 큽니까? 정말로 썩지 않습니까? 정말로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오는 모습도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 멀리 파케스에 아스파라거스도 매달아 놓았고 그 외에는 스킨답스도 멀리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블루스타도 파케스에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저기 보면은 점란도 매달아 놓았고요. 이렇게 운치 있게 보기 좋게 TP도 하고 이러한 식물들이 있으면서 공기정화, 가슴욕과 여러가지 음이온 발산, 여러가지 심적, 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여러가지 디스플레이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화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